북킹당 세력들입니다. 이놈들은 부모 자식도 없습니까? 동등한 인간으로서 취급하기도 싫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인천청사 분향소가 지난주 설치된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? 많은 시민분들이 발걸음을 이용해서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앞에서 신자유연대라는 패륜적인 놈들이 상주하면서 유가족 분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. 시체 팔아서 돈 모으려고 한다. 와, 너네 딴 데 가라. 정치 선동꾼이라 참사가 아닌 악사 사고다라는 망원들, 폐륜적인 언행들을 가해하고 있습니다. 우리 놈들 가만 안 됩니까? 더 열받는 거는 한덕수가 이번 주 오늘을 위해 그래서 향한 곳은 바로 이 신자유연대가 있는 곳에 가서 관계자들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. 미친 거 아닙니까? 도로 자식입니다. 윤석열 정부가 대놓고 이 망원을 파묻는 놈들 억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개 도로 자식입니다. 우리가 신자유연대의 폐륜적인 행위를 막아내자. 이 모든 폐륜적인 것들이 모두 정부 보호 아래 이루어져 있고 있단 말입니다. 또한 이 신자유연대 대표라는 사람이 이번 유가족 협의회 대표님을 고소했다고 합니다. 그 새끼는 미친 새끼입니다. 가해자와 피해자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. 상상이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? 정말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. 함께 구호해치겠습니다. 폐륜행위 조장하는 한덕수는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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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륜